미국 6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처음에 봤던 게 common noun, proper noun의 비교였죠.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알려드렸고요. 이번엔 마지막 연습 문제로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Language Arts 교과서를 보면은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그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한 단락 정도 짧은 글쓰기 과제가 항상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 과제가 나와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Write a biography about someone you think is a hero. Use at least five common and five proper nouns in your writing. 예, 여러분의 미션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영웅이라는 어떤 삶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영웅이라는 어떤 이에 관해서 바이오그래피 전기문을 하나 쓰는 거예요. 분량은 한한 단락 정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미션이 나왔죠. 적어도 다섯 개의 일반 명사 common noun, 그리고 또 다섯 개의 proper noun, 고유 명사를 꼭 본인의 글 안에다가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글을 쓰다 보면 common noun은 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섯 개뿐이겠습니까? 많이 나올 것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여기 proper noun은 다섯 개를 꼭 채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여기 박스 안에다가 proper noun은 좀 채워보고 글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웅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에 관한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적기로 마음을 먹어서 일단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예, 그럼 벌써 고유명사가 하나 나왔네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의 이름. 자, 그러면 또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이름도 우리가 고유명사로 한번 또두 번째 초이스 하겠습니다. South Africa.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노벨 평화상도 어떤 구체적인 상의 특별한, 특수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여기다가 선택하고 가죠. 노벨 피스 프라이즈. 그럼 벌써 고유명사 3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넬슨 맨델라가 그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마디바라는 어떤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거든요. 마디바라고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고 별명도 고유명사에 해당합니다. 벌써 4개가 들어왔고요. 마지막 써볼 단어는 넬슨 맨델라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예, 그책 제목을 한번 적어봅니다. 'Long Walk to Freedom'. 책 제목도 당연히 고유명사에 해당이 돼요. 고유명사 적을 때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다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게 여러분이 라이딩에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배우고 있네요. 책 제목이나 뭐 영화 제목 뭐 등등등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전치사는 그냥 소문자를 유지한다고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이 다섯 개의 proper noun을 적재적소에 넣어가면서 정말 저하고 함께 바이오그래피 하나 적어볼게요. 한 문장 한 문장씩 저랑 영어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영어를 다 띄워드린 다음에 필요한 설명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적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영상을 스탑 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공책에다가 문장을 적어보고 제가 한 거하고 비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적어볼게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in
Nelson Mandela was born in South Africa in 1918.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뭐 팁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그 어순과 관련돼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when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 또 어디서 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말에서는 이두 개를 뭐 어떤 걸 먼저 써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이왕이면 예, where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정보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 순서대로 쓰시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의 조언이었고, 이제 내려가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예, he was a lawyer. 변호사였고요. 싸웠어요. 싸우다, fight가 과거 시제니까 spelling fought 이렇게 돌아야 됐죠. 뭐에 맞서서 싸우다, against 전치사가 뭐에 이렇게 대립하고 맞서는 느낌의 예, 그 전치사죠. against 뭐에 맞서서 unfair treatment. 근데 뭐에 근거한 예, 불공평한 대우냐면 피부색. Based on skin color. 자, 여기서 제가 살 조금만 붙일게요. 피부색에 근거한 불공평한 대우를 우리는 또 뭐라고도 이게 알려져 있죠? Known as 인종차별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아이고, 스펠링 정정하고 갑니다. 자,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도 기본 단어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부색에 근거한 어떤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싸웠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가져가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장 이어서 써볼게요. 아, 이 때문에 그렇게 맞서 싸워서 27년이나 감옥에 있었나 봐요. 그죠? 자, due to this. 이 때문에. He was imprisoned for 27 years. 예. 자, 이 때문에라고 할때 여러분, 저는 due to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because of가 있었다면, 예, 그것도 좋습니다. 둘은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수감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예, 중간에 감옥이 보이죠? prison, 감옥이란 뜻이고요. 앞에다가 im, 이거 붙여주면, 동사가 됩니다.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다, 누구를 수감하다. 근데 이 사람은 수감된 거죠. 그래서 수동태, 영어로는 passive voice라고 하죠. 수동태,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pp, 뭐, 요 경우에 ed 붙여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27년 그렇게 긴 세월을 감옥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또 볼게요. After he got out of jail in 1990, he didn't stop.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를? Fighting. 싸우는 거. 근데 뭐를 위해서? 예, fairness. 예, 이거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이루어냈대요. Made big changes in South Africa. 네,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뭐 여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서 곧장 넘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he never used violence.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아주 중요하죠. 예, he did everything peacefully.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람의 노력으로 예,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또 대통령도 됐죠. 들어갑니다. For his efforts, he 상 받았다라고 할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죠.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을 받다 혹은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다
예, 여기는 이제 과거니까 won으로 바꿔주고 a big award, 큰 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많이 보셨죠? Call the Nobel Peace Prize. 이렇게 불리는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되었습니다. The first black president.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어로 된글 조금 읽어보셨으면 얘가 뒤에 이렇게 뭔가 어떤 이름을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예, 이렇게 불리는 무엇이라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활용해봤고 이따가 얘하고 비슷한 거 하나 또볼 테니까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아, 아까 그 별명이 여기 문장에 나오네요. 그죠? 예. People often call him 마디바. 예, 마디바. 마디바라고 불렀대요. 뭐 하기 위하여? To show. 예,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하고 동사의 결합.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합니다. 뭐, 뭐뭐 하기 위해. 요 뜻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여주기 위하여. 뭐를? Respect and affection. Love 넣으셔도 좋습니다. 애정, 사랑 다 같은 의미니까. Affection. 요 단어 근데 하나 기억하시죠? 근데 누구에 대한? 여기 들어가는 전치사 about 아닙니다. For him. 예, 여기는 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존경과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별명으로 불렀나 봐요. 마디바라고.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존경이고 누구에 대한 애정인지 여기 전치사가 얘네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for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전치사는 여러분 변덕이 아주 심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 계속 영어 공부하시는 내내 주서 담아야 될게 되게 많으세요. 필요한 암기가 많단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내 걸로 꼭 소화해서 가져가시고. 자, 이제 그책 얘기가 마무리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wrote, 썼습니다. A book, 책한 권을 썼는데 뭐에 관한? His life, 자기 life에 관한 책을 썼죠. 근데 이 책이 또 제목이 나오죠. 여기다가 called 넣어도 좋아요. 뭐뭐라고 불리는 책, 이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제 제목이 나왔으니까 여기 called 대신에 요 단어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Titled,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 집어넣으시면 돼요. Long Walk to Freedom. 요렇게. 아까 제가 뭐뭐라고 불리는 할때 called가 뒤에 어떤 이름 하나 데리고 나와서 예 이렇게 불리는 무엇이라고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뒤에 나오는 이름이 책 제목이면 예책 제목이면 called도 좋겠지만 예 지금 제가 적은 titled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something으로 가는 거 가능합니다. 다 같은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가지고 뒤에다가 제목 넣고 예, 이러한 제목의 자기 인생에 관한 책을 썼어요라고 이렇게 꾸며줬죠. 물론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책 제목은 이탈릭처로 써야 돼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책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팅에서는 예, 옆으로 살짝 뉘어서 적는 이탈릭처로 표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요거를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뒤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 남았네요. 예, 그 책이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적어줄게요. It is a story about. 근데 뭐, a story 넣어도 되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가죠. It's about. 그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 His journey, 그의 여행에 관한, 여정에 관한 것이다. From 어디부터 어디까지? Being in jail, 감옥에 있던 것부터 to 여기까지죠. Becoming a president, 이렇게. 자, 그 사람의 여정에 관한 것인데 이 여정이 from 예, 여기가 시작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도착, 그죠? 예, 종점이죠, 종점. 여기까지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죠? 우리, 감옥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할때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가 이렇게 전치사 뒤에 들어갈 때는 ing의 형태, 영어로는 얘를 동사에 ing 붙인 형태를 gerund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떤 용어가 익숙하시건, 여기도 또 나왔죠?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 ing의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는 영감을 준대요. His story, 예, 요 단어 아시나요? inspire,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주어가 단수니까 s 붙여주고 가죠. His story inspires many people, 예, 뭐 하도록?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옳은 일을 위해서 stand up 하고, 또뭐 하도록? To be brave. 용감해지도록 영감을 줍니다. 요 동사 많이 보실 겁니다. 좋은 단어죠? 누구에게 영감을 주다. 뭐, many people에서 people은 굳이 안 써도, many 혼자 나오면 그냥 many people의 느낌이니까, 예, 요거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투부정사, 요렇게 같이 연결돼요. inspire 뒤에 이렇게 목적어, object 하나 넣고, 예, 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영감을 주는지 이제 투부정사로 연결해 들어갑니다. Stand up for what's right. 옳은 일을 위해서 stand up 하고, 그 다음에 end 뒤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또 나오죠. 용감해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글만 띄워놓고 우리 정말 세어볼게요. 원래 미션, proper noun 몇 개, 그 다음에 common noun 몇 개, 둘다 최소 5개씩 쓰라고 했는데, 예. 일단, proper noun 5개 이미 우리가 적어 놓고 시작했었죠? 예, 뭘 적을지 이렇게 다 생각했었습니다. 뭐, South African 두번 나왔고요. Nobel Peace Prize, Madiba, Long Walk to Freedom. 요거는 책 제목. 제가 아까 이탈릭체로 써야 된다고 했던 거, 여기 이렇게 잘 표시가 됐습니다. 참, 요건 됐고, common noun, 일반 명사는 도대체 몇 개가 보이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 한 문장씩 읽으면서, 예, 카운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Nelson Mandela was born in South Africa in 1918. He was a lawyer and fought against unfair treatment based on skin color, known as racial discrimination. 변호사, 대우. 피부, 색, 차별. 벌써 5개가 나왔네요. 자, discrimination, 요 단어하고 동의어, 얘도 꼭 알아두세요. 많이 보입니다. segregation. 얘도 사람을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분리해놓고 차별하는 걸 얘기해요. 동의어로 두개다 많이 나오니까 같이 꼭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갑니다. Due to this, he was imprisoned for 27 years. After he got out of jail in 1990, he didn't stop fighting for fairness and made big changes in South Africa. 여기 jail, 일곱 번째, 감옥이죠? Fairness, 공평함, 변화, 여기까지 나왔죠. 계속 갑니다. He did everything peacefully. For his efforts, he won a big award called the Nobel Peace Prize and became the first black president. 상, 대통령. People often called him Madiba to show respect and affection for him. 사람들, 존경, 애정. Mandela wrote a book about his life called Long Walk to Freedom. Book, life. It's about his journey from being in jail to becoming a president.
journey, 여행, 여정. 요건 아까 나왔었죠? 요것도 나왔었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His story inspires many to stand up for what's right and to be brave. 여기 story, 여기 19개. 19개가 나왔었네요. 예, 반복되는 거 빼고. 그죠? 반복되는 거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 common noun, proper noun, 우리 배우고 한번, 예, 이러한 연습 문제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문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writing도 같이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요. 또 많은 기대하시고, 예, 계속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